아이들 대학도 마쳤고 남편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글쎄 시골에 가서 살자는 거예요. 아 귀농. 아 요즘 좀 잠잠하나 했더니 또 시골 타령이야? 당신도 알잖아. 난 아이 들면 고향 가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거. 일만 죽어라 했더니 서울 살이도 지쳐. 한적한 시골에 집 짓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아무리 여유도 좋지만 나는 50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그게 쉬워? 아, 그동안 당신이랑 애들 챙기느라 내 생활도 없었는데 이제라도 친구도 만나고 내 생활 즐기고 싶단 말이야. 아, 가족들 친구들도 다 여기에 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 그건 그렇지만 시골 가면 아파트 관리비도 줄고 텃밭에다가 채소 길러 먹으면 몸에도 훨씬 좋잖아. 그걸 누가 다 해? 이 나이에 뙤약볕 쬐며 채소 길러 먹는 게 말이 되나요? 아주 시골 노래를 부르길래 그럼 각자 고향에서 노후 보내자고 질러버렸습니다. 전원 생활하자는 제 남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4년 만에 처음 서울을 벗어나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귀여워. 스트레스도 싹 풀리고 거기서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저는 아직은 싫어요. 도시적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귀촌이라면 금방도 싫은 게 뭐냐면 어두운 게 너무 싫어요. 아니 어두운데 저기 별빛 하나 이거 좋지 않아? 그것도 싫어. 막 그렇게 잘생긴데 여자 없는 곳으로 가자. 여자 없는 곳으로 가자. 고민된다 이거 진짜. 고민된다. 아이들 다 키우면서 몇십 년을 도시에서 생활한 아내 입장에서는 힘이 들 수가 있지. 이건 절대적으로 아내의 협조가 없으면 비리는 절대 불가능.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나는 저기 은퇴하면 고향 내려 가서 살게요. 이런 충청도네. 예, 고향이.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 집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셔서 지금 그 집에서 어머님 오시고 사시고 단 사모님은 일산에 계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같이는 안 내려가신 거네요. 근데 사모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잘 온 거죠. 우리 손영님도 집에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던데. 저희 부모님. 아빠는 이제 귀농이라기보다 귀촌에 가까운 귀촌.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 나이에 서울에서 우리 자식 새끼들 얼굴도 보고 그럼. 손주들도 보고 이렇게 뭐 생활하고 싶지 굳이. 내가 당신 얼굴 보면서 텃밭 가꾸면서 그러고서 내가 그렇게 땡볕에서 그렇게 살 일이냐 그래서 절대 싫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철수아 형님들 나를 포함해서 아니면 내 배우자가 귀촌을 하자 귀농을 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는 대답을 할까? 저는 아직은 싫어요. 나중에도 저는 귀농귀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일 좋았던 게 일반 음식점 가는 것보다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거 가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왠지 애기 맛이다, 애기 맛. 저는 막 그런 도시적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멀티플렉스 막 이런 거 가면 정말 행복하고 백화점 그냥 이렇게 굳이 안 사도 그냥 돌아다니면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행복해서 저는 귀농귀촌은 아직 생각해요. 단적인 얘가 이장희 선배님은 귀농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죠. 아, 울릉도에도 사시고 그랬는데. 아, 지금 사세요. 거기 사세요. 아, 지금도 사세요? 울릉도원이에요. 집 이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 부르시다가 식사하시고, 텃밭 가꾸시고, 그러니까. 눈 보고, 비 오는 거. 근데 조영남 선배님이 놀러 가신 거예요. 미치겠더래. 왜요? 영남 형님은 자기 집에서 100m 안에 극장이랑 백화점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죠. 서울 한복판 사시죠.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남 형님은 가서 2박 3일 있는데 2년 반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다른 거 있어요. 네, 네, 성향 차이. 나는 귀촌이라면 금방도 싫은 게 뭐냐면 어두운 게 너무 싫어요. 귀신 나올 것 같고 되게 예민해지고 누가 좀만 해도 와막 되게 예민하게 막 무서워요. 막 그러지 마세요. 놀랄 때도 확 놀래는 게 아니고 때리면서 놀래요. 막 아니 어두운데 저기 별빛 하나 이거 좋지 않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 그것도 싫어. 막 그때 개구리 소리 나면 너무 무서워. 징그럽고 막 난데 튀어올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가는 거 아니면 이거는 말이 귀촌이지 귀향인 거 같아. 그렇게 사랑하는 귀향이지, 남편이 진짜. 우리 귀촌하자 그럴 경우에는 거기 가면은 이민호가 이민호가 그렇게 자세히 여자 없는 곳으로 가자. 이민호가 여자 없는 곳으로 가자. 여자 없는 곳으로 가자. 정말 고민된다 이거 진짜. 고민된다. 마라도 마라도
아 진짜로 근데 남편이랑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지만 아 어두운 건 진짜 어두워서 싫다.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 아니 정말 조그마한 텃밭조차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귀농은 전문가들조차도 이 자연재해 때문에 1년 농사를 확 뭐 말아먹는다든지 그렇죠. 최악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한 그냥 로망 때문에 와이프를 데리고 간다. 근데 와이프는 그거를 아내분은 그걸 도와서 다 해야 돼. 이건 굉장히 그 로망과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시청이 이렇게 좋다. 남자들이 그렇게 뭔데 혼자 산속에 사시는 거야. 아니 그 남자들이 그냥 그만큼 남자들이 도시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에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어떤 그 욕망이 있는 건 욕구가. 저는 원해서 귀촌을 지금 한 건 아니고 약간 반귀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 저희 아파트에서 3분만 걸어 나가면 시골이거든요. 아 거기 공기 좋은 곳이죠. 네, 네. 44년 만에 처음 서울을 벗어나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보 나 너무 좋아. 우리 여기서 2년 계약인데 좀 더 살까 했더니 와이프는 오히려 한 이틀 만에 오빠 2년 살고 올라갈 거지 딱 그러는데 아 지금 약간의 그런 게 서로 의견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하여튼 바람은 저는 여기서 좀 쭉 눌러 있었으면 하는 눌러 있을 가능성 많아요. 왜 저희도 애기 두 살 때 경기도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 되게 낯설더라고요. 이 경기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애기 이제 7살 될 때 작년에 아 그냥 여기에 눌러 앉자. 진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지하철 러시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1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사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확실히 이제 인간이 펼쳐놓으면은 사람들 이제 여유가 확실히 생기죠. 그러니까 아마 정신 건강에는 확실히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저희도 눌러앉게 됐어요. 내 경험도 나는 이제 뭐 와이프가 거길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이제 40년 넘게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나 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랬거든. 나도요. 나도. 근데 내가 가갖고 내가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도 조금 지나다 보면 막상 다시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아, 그냥 여기 있지 뭐.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불편해지는 게 다 익숙해져. 시간 좀 지나고 좋은 거는 맛을 알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건 불편하지 않을까 뭐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단 말이야.